어, 뭐 못 올라오나? 에? 아니 왜 왔다가 다시 내려와?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할 수 있어. 좀만 더. 에헤이. 올라오지 마시고요. 이거 앞으로만 들으세요. 이 정도는 올라오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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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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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하. 드디어 왔구나. 아유, 녀석들. 왔어요. 왔어. 으차.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여기 하나 네네 아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 이거 혹시나 여러분이 탄산수라서 알아요. 아 사장님이 탄산수를 아시는구나. 네. 기다리던 울타리 재료들이 도착했다. 자, 일단은 울타리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일단 우동이가 키가 한 요정도 정도 되니까 아닌가? 좀 더 작은가? 아, 요정도? 그래 그래 우동이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올라가기엔 높아. 아 이거 못 올라가겠네. 아 이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네. 오케이 좋아. 아 근데 오늘 바람이 이거 너무 많이 부는데 하늘도 꾸리꾸리한 게 이거 아 이거 날도 안 좋은데 오늘 이거 그냥 작업해버렸다가 뭐 비 내리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재료 온 김에 해버릴라 그랬는데 에휴 이따 해 뜨면 하자 그냥.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어 뭐야 하나 둘 자 오케이 일단 여기를 떼면 아 위험한데 잠깐만 다시 걸어놓고 가운데 쪽을 한번 어 아 이거를 잡아서 하나 둘 아유 셋 넷 아유 뭐야 아 다시 이 하나 어 아하 이거를 아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위로 올려서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좋아 반대쪽 것도 한번 오케이 뭐야 이거 사다리 없어도 되잖아 씨. 사다리가 없어도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한 칸은 밟고 해야지. 아유 갑자기 덥냐. 아유. 아야. 아유 걸리적거리는 거 없으니까 편하네. 아유 됐다. 오늘은 아침부터 울타리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해가 뜨기 전까지 다른 일들을 해두기로 하였다. 야 근데 이거 레이스는 요거 낡고 찢어지고 뭐 버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빨기로 한다. 세탁기 안에 커튼들을 집어넣고 세제를 한 장 그리고 섬유유연제도 한 장 그래 열심히 일을 하려무나 세탁기야 나도 일을 하러 가련다
천장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제거하고 와씨 창틀 틈새의 먼지들도 제거를 해준다. 그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청소하면 되는 거지 뭐. 아우, 세탁기 돌아가는 동안 낮잠 좀 자자. 생각보다 몸이 개운하다. 아휴, 세탁기는 다 돌아갔나? 해는 떴나? 아, 이런 젠장, 뭐야? 밤이 되어버렸다. 아, 어쩐지 몸이 너무 개운하더라. 새로 산 튼튼한 건조대에 커튼들을 널어두고 계단 난간에도 커튼들을 널어둔다. 그래, 울타리는 내일 설치하자.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래, 이건 울타리 설치를 나중에 하라는 신의 계시야. 전날 빨아둔 커튼을 다시 걸기로 한다. 이렇게 뽑아두고 여기도 올려 놀아, 아, 올라가야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꽂아두고, 오케이, 좋아. 내가 이걸 왜 봉부터 껴놨지? 오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커튼은 봉에 끼우고 나서 설치를 하도록 하자.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웠다. 으이짜, 이렇게 해서 끼우고 저쪽을 이렇게. 사다리를 설치했으면 사용을 하도록 하자. 내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 천장이 높은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만 달아놓자. 오케이, 좋아, 잘했어.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와서 울타리를 설치할 순 없을 것 같으니 또 다른 일들을 하기로 한다. 이불은 개기가 정말 귀찮다. 그래, 이 비가 오는 건 울타리 설치를 내일 하라는 신의 계시야. 오늘은 방 커튼을 빨자. 원래 오늘 계획해놓은 울타리는 설치를 할 수가 없지만 다른 일들을 해두면 된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동안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차에 실는다.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가져왔다. 한가득 필요했던 생활용품들을 사왔다. 아휴, 많이도 사왔네. 근데 또 이렇게 사놔도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어서 또 사러 가겠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 오늘은 1층에 있는 방을 접수하는 날이다. 창문을 쓱싹쓱싹 닦아내고 청소기로 바닥에 있는 먼지도 쓱싹쓱싹 밀어준다. 벌레로 떨어지지 않는 구석진 먼지까지 청소기로 흡입한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드디어.